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담페이 게임을 하고 있고요. 복무인 상자를 찾아봐. 요거 진행할게요. 일단 4개 맵이 좀 광활하게 커야 되는데 직선길로 여기 아 아니다 얘를 딴 걸로 바꾸자. 보물 상자랑 터널 있는 거 요거 좋네요. 여기 시작 포인트를 여기로 지정해버리면 여기로 나와서 자물쇠가 잔뜩 있어야 돼서 보물상자는 꽤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지금 어디에 던전 보스방 열쇠가 나갈지 몰라서 일단 터널은 하나면 됐고 이쪽 아 이건 너무 귀찮고 아이고 계단이네. 이렇게 하면 굴 보스 패널 아 보스 패널이 없네요. 이쯤에다 하나 넣죠. 그다음에 잘못 보고 있었네. 요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보물 상자가 일단 많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아니지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던져주고 넌 위로 가니까 일단 이거는 다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아 여기야? 오 이런 것도 됐어? 오 바로 왔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하고 여기 있고 예전에 했던 거 바로
진행 가능해서 좋네요. 열쇠도 얻었고 지금 이쪽 가면은 던전 보스 열쇠만 나면 완벽합니다. 나와라. 아 아니네요. 아쉽지만 돌아야 됩니다. 자 아래랑 왼쪽 왼쪽 먼저 가보죠. 아, 또 아니네요. 마지막 열쇠. 다 떨어뜨리면 보스킨가요? 아니네요. 해골들이 있던 방이네요. 설마 저기에서 하고 그냥 무시해. 이게 던전 보스 열쇠였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자, 꼬리리는 두 대 때리면 되니까. 안 돼. 끝났습니다. 뭐, 뭐가 아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네요. 시켜봐. 아, 폭탄 모양이라고 하네요. 던전 보스를 여기 끝에다가 놓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물상자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터널 뭐 연결 될 만큼만 하면 되니까
글쎄 두 개 필요해. 요거 하나 넣고 옆에를 뚫어놨는데 자리. 요거 괜찮겠다. 일단 놓고 지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요걸로 뭐지? 아무것도 없네. 좋아요. 괜찮네. 색 한 자리 좀 써보자. 두 칸 자리로. 들어와서 옆쪽이랑 위 이런 거 하나 넣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가 안 뚫린 것 같은데 뚫려있나? 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연결하면 되네요. 네 칸짜리 하나 되면 될 것 같아요. 아 열쇠 안 돼요. 얘가 더 잡기가 편하겠다. 자 시작해보자. 들어와서 그냥 위로만 올라가면 됩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상상도 귀찮이죠. 귀찮아서 계속 꺼내서 얘를 생각을 안 했네. 좀 불안하지. 안 내려가도 되고요. 또 그냥 올라가면 되고. 자, 거의 위까지 왔죠? 완전 보스방 키인가요? 아니네요. 잡아야 되네. 아이고 맞았네.
최단시간 클리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맵은 넓은데 할 게 없죠. 좋아요. 꼬리리. 네. 네, 맞습니다. 중간에 패널 하나를 잘못 넣어서 좀 걸렸네요. 보물창고에 들어가봐. 일단 시작 지점 하나 넣고 이제는 터널 세팅하고요. 보물상자가 없네요. 이건 뭔데? 폭탄이야? 아, 이거 너무 귀찮아요. 아, 이거 활 쏘는 거니까 괜찮네요. 하나 놓고, 얘도 괜찮고. 자리로 양옆이네. 여기 놓고 뭐지? 놓고 잘 안 보여서 놓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터널도 있고 보물 상자도 있고 이거 좋네. 상자야 뭐 저기 와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지금 세 방향 자리인데 방향 자리는 없네요. 보물 상자랑 지하랑 같이 있는 걸 찾아야 돼서 어째 없냐. 빼고 이걸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완전 꿀인데 이걸 빼버리고 됐고 요거 해야 되나? 요거 하나 해주죠. 보물 상자에서 던져 키만 나오면 바로 돌아올 겁니다.
있고요. 아니네. 자, 옆방 그냥 보고. 아니네. 여기가 귀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중간에 끊길 때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아서. 아, 됐네요. 보안이었고요. 아, 또 아니네. 여기 연결해놨으니까. 자, 들어보자. 또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냥 위로 가는 게 나을 뻔했네. 아, 또 아니에요. 진짜 그냥 위로 가는 게 날 뻔했습니다. 여긴데. 자, 보스 열쇠 얻었고요.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탄은 하나 먹자. 던져 보스에게 도착했습니다. 뭔가 패널 하나 더 나왔고. 세 번째가 생겼네요. 떨어진 패널과 연결해봐. 아, 시작은 이걸로. 옆방이고요. 아, 요거 좋네요. 하고 올라와서 자물쇠 걸린 게 있나? 안 보이네요. 자물쇠가 없구나. 자물쇠랑 우상자 열고 얼로 와서. 아, 안되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를 모았을 테니까 위로 가면은
새가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요. 중간에 길이 하나 모질라서 이거 빼고 됐습니다. 문제는 저쪽 오른쪽 끝에 자물쇠가 보물방인가? 요놈들이었어. 돌아가는 거니까 뭐 가운데 하나만 뚫으면 되겠죠. 자, 몸을 상대방이라 위에 하나 또 있나 봐요. 열쇠 얻었고요. 지금 열쇠 두 개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고 윗방도 없죠. 여기는 그냥 지나가려고 넣어놓은 거.
여기는 물폭탄. 아 이거 피차는 또 해놨었구나. 귀찮아도 랜덤 보스방 케이스도 있어서 포기할 수 없죠. 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제일 쉽구나. 파마 좀 빨리 풀리면 좋을 텐데. 자,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 하나 남았는데 지금은 좀 오래됐어요. 마지막 거 그래도 하고 마무리하죠. 어? 아니구나. 지금 네 개 다 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음에 하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